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건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왜 친구 사이라도 한 사람이 7년 젊어 보이고요. 한 사람이 7년 늙어 보이면요. 여러분, 1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늙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로미어 이펙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그냥 전해드리는 내용 편안하게 귀로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점에 놓여있는 수많은 노화 관련 책들 중에서 어떻게 이 보물 같은 책이 제 손에 싹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노벨 수상자이면서 분자생물학 교수인 블랙번하고요. 그리고 정신화학과 교수인 에펠,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인데요. 정말 두 분한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 뒤를 보면은요, 414개의 논문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 수백만 개의 논문 중에서 노벨 수상자의 안목으로 이만큼의 논문들을 추려냈고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이 두 분이 400여 개의 논문을 다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각 분야, 생물학, 행동학, 그리고 심리학, 각 분야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의 땀방울을 모아서 이 노화라는 것을 이런 좁은 시각이 아니라 정말 통합적인 시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관련 다른 책들을 읽으시기 전에 이 책을 기본서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새해에 똑같이 나이를 한 살씩 먹어도 왜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세포가 노화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의 38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신발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긴 신발끈이 있으면 끝에 올이 풀리지 않게 단단한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죠. 자, 세포가 있다면 세포의 핵 안에 여러 쌍의 염색체가 있고요. 이 염색체는 두 가닥의 DNA 사슬로 되어 있고, 이 사람마다 다른 유전 정보가 이 DNA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DNA 가닥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긴 신발끈이 DNA 가닥이라고 한다면 끝에 그 플라스틱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동안에 이 신발끈은요, 계속 분열을 반복하면서 헌 신발끈을 새 신발끈으로 자체 재생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어느덧 정말 올이 풀릴 정도로까지 짧아지면은요,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생을 멈춰버린 노화된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많이 있게 되면은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요. 뭐 암을 비롯한 당뇨, 치매, 혈관 질환 같은 노화로 인한 각종 병들이 몰아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발끈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 안에 DNA 가닥이고 재생이 불량이다면 제대로 작동하는 NK세포가 잘 안 만들어질 거고 면역력이 뚝 떨어지겠죠. 또 이 신발끈이 혈관세포 안에 DNA 가닥이고 재생이 불량이라면 혈관이 점차 노화되면서 딱딱해지겠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몸속에 노화된 세포들은 그 자체가 만성염증의 큰 원인이 됩니다. 염증 물질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정말 여기저기에 자잘한 염증들을 계속 생기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텔로미어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염증성 노화를 촉진해요. 따라서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안 되는데, 그래야 세포가 계속 재생을 하니까.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텔로머라제라는 효소예요.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수인 것처럼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텔로머라제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효소가 이 짧아진 텔로미어에 새로운 DNA 가닥을 덧붙여서
원래 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텔로머라제를 그냥 추출해서 주사를 계속 맞는다면 어쩌면 이게 가장 젊고 또 오래 사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어요. 배드뉴스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이 책의 93쪽에 텔로머라제 역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텔로머라제를 늘리려고 한다면 세포가 오히려 엇나가면서 정말 무한 반복하는 원치 않은 결과, 즉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약에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작용이 암이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자, 그렇지만 굿뉴스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 없이 우리가 스스로 텔로미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텔로머라제 양이 적다고 외부에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텔로머라제를 조절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과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3장, 지금보다 더 젊게 사는 비결에 나와 있어요. 꼭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 먼저 나의 텔로미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하다 보면 내 텔로미어 점수가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텔로미어를 살리는데 가장 좋은 운동법, 수면법, 식사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먼저 텔로미어의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가장 많이 늘린 이들이 텔로머라제 활성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심혈관 운동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소 운동을 하되 특히 어떤 식으로 할 것을 추천을 하냐면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에 45분 정도 운동을 하는데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빠르게 달리기나 걷기를 3분. 그리고 다시 천천히 하기를 3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세트에서 많게는 4세트, 5세트까지 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텔로미어도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텔로미어의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시간. 이 7시간이 텔로미어 건강의 분기점인 듯 하다. 7시간보다 적으면 텔로미어는 시달리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 7시간이라는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수면의 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숙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숙면하는 방법들을 적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텔로미어를 좋게 하는 식습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 한국의 연구가 단서로 이제 예시가 되어 있어요. 텔로미어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식품은 무엇일까? 한국의 연구가 단서를 제공한다. 콩과 견과류, 해조류, 과일, 유제품을 더 많이 먹고 붉은 살코기나 가공육과 가당 탄산음료를 덜 먹는 사람들일수록 백혈구의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연구 결과들을 보니 붉은 살코기, 가공육, 흰빵, 가당음료, 가당 탄산음료, 지나친 음주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일수록 섬유질, 채소, 견과류와 콩, 해조류, 과일,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 커피 같은 것들을 즐겨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책의 백미는요, 바로 305쪽에 나와 있는 이 표예요.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서 텔로머라제를 단축하는 습관 대신에 텔로머라제를 재생하는 습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인의 생활 습관을 토대로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영상 아래 정보란에 올려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가장 해볼 만한 것 먼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는 삶을 진심으로 기원 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